소리 예쁘게 녹음해보고 싶은데 좋은 장비 사라니 돈은 없고 할 때 여러분 곁에 이미 나쁘지 않은 녹음기가 있었다는 사실, 이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. 안녕하세요, 키원 사운드랩입니다. 에이, 그래봤자 핸드폰이 뭐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마이크가 뭐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. 또 음향은 장비가 좋은 건 물론 너무 중요한데요, 잘 쓰는 걸로도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마이크를 200% 활용해서 녹음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잘 녹음하는 방법을 알기 이전에 어떤 소리들이 마이크를 잘못 써서 음원의 퀄리티를 낮춘 요소들인지 먼저 알아야 제대로 녹음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있겠죠? 이것들이 바로 스마트폰 녹음 시에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. 자음 중에 시옷, 츠읏 발음을 이렇게 마이크를 정면에 두고 시옷, 츠읏 하면 고음에서 그 찌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, 이걸 바로 치찰음이라고 합니다. 치찰음은 귀를 아프게 해서 소리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. 자, 다음 바람 소리는, 자 여러분 손을 입 앞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해보세요.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. 자, 자음 중에 손바닥에 바람이 느껴지는 자음이 있으셨죠?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. 네, 바로 피읍입니다. 마이크로 수음을 할 때 소리가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어서 마이크의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건데요, 이때 공기 진동이 아니라 공기 이동, 즉 바람이 불게 되면 진동판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밀려서 원래는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게 돼요. 이 바람 소리도 소리의 퀄리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죠. 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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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후. 자, 다음 디스토션이 무슨 뜻이냐면, 모든 음향 장비는 장비마다 다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 크기 상한선이 있어요. 그래서 소리를 너무 크게 받게 되면 아 이렇게 소리가 깨져요. 이렇게 소리가 깨지는 현상을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요, 이미 깨져서 녹음된 소리는 아무리 소리를 줄여봤자 돌아오지 않습니다. 아 이렇게 소리가 깨져요. 그래서 처음에 녹음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다음 핸들링 노이즈는요, 손으로 들고 하다 보면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. 또 다음 주변 소음, 내가 녹음하고 싶은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가 많은 상황이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겠죠? 또 울림이 심한 공간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울림일 경우에는 소리 퀄리티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어떤 소리가 잘못 녹음된 소리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이 소리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잘 녹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치찰음이나 발음소리 이런 거 피하려고 그런 발음들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. 이것들은 마이크 위치를 제대로 잡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. 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볼 건데 제 스마트폰 마이크는 여기 있거든요. 자, 지금 이거 소리를 내볼게요. 마이크가 입 정면에 있으면 이 치찰음이나 바람이 마이크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음향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. 치읏, 치읏. 그래서 입 정면을 벗어나면 됩니다. 지금 마이크가 입 정면을 벗어났죠? 이럴 때는 치읏, 피읏. 괜찮죠?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할 수도 있고요, 입 정면만 벗어나면 괜찮아집니다. 가수들이 녹음할 때 이렇게 마이크가 위에 있잖아요.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. 참고로 노래 녹음할 때 마이크를 요 위에 놓는 이유 중에 머리에서 울리는 공명음도 같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. 다음 디스토션, 주변 소음, 공간의 울림은 어떻게 잡냐면요, 소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이크랑 음원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. 너무 멀리서 작은 소리로 녹음을 하게 되면 나중에 키우면 비교적 주변 소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.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이서 큰 소리로 녹음하는 게 좋은데요,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되면 소리가 다 깨질 수도 있어요. 디스토션. 그래서 본 녹음을 하기 전에 몇 번의 사전 테스트 녹음을 해서 얼만큼의 거리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 크기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면 콘텐츠 느낌이 잘 안 산다 하시면 거리 조절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핸들링 노이즈는 녹음할 때 손가락을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. 아니면 쉽게는 마이크 스탠드나 이런 스마트폰 삼각대 같은 거 쓰셔도 괜찮고요, 어디 적절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활용해도 좋겠죠? 물론 삼각대 쓰실 때도 손가락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주변 소음을 없애기 위해 조용한 공간이면 좋고요, 또 잘 안 울리는 공간에서 녹음하시면 좋습니다. 울리는지 확인하는 건 이렇게 박수를 쳐보시거나 해보시면서 소리가 울리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다 지키시면 스마트폰으로도 괜찮은 퀄리티의
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. 아,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한 소리인데 괜찮지 않아요? 추가로 요즘에는 스마트폰 기술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개인 조절 기능이나 컴프레서 리미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큰 음악도 잘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창 사과폰 열심히 나올 때 사과폰 소리가 되게 좋다고 했던 게 그 안에 컴프레서 리미터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막 드럼 소리 녹음해도 잘 녹음되고 막 폭죽 영상 찍어도 소리 잘 들어오고 요즘 좋은 스마트폰들은 다 그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간혹 그 녹음 어플 중에 고음질이랑 개인 조절이 된다 뭐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소리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. 만약에 개인 조절이 되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기본 녹음 앱에서 그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을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그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막 다운받은 어플이 그렇게 음질 책임져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멋진 콘텐츠들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Q1 사운드 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